책책책을 읽읍사. 저희 코너가 방송이 나간 이후에 아, 방송계에도 새물결 새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메뚜기도 책을 읽는다 해서 김영란 씨가 책을 읽는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책을 한 권 뚝딱 띄었습니다. 아, 밥도 네. 아니고 책을 뚝딱. 책 한 술 떴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송이 나간 이후로 그 괭이 부리말 아이들을 찾는 분들이 많아요. 네, 많이 늘었습니다. 아, 김영만 씨가 네. 여기 좀 자주 들리십니까? 네, 자주 들려요. 아, 그럼요. 방송이라고 해서 네. 그렇게 아니요. 말씀하지 아니요. 마시고 뭐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 그럼요. 네, 그 정도 책을 사 가십니까? 뭐 사기도 하고 좀 보고 가신다고. 아, 이거 또 저의 이 숨겨진 면이 나오는데요. 아, 사실 아, 의외입니다. 네. 뭐 여기 와서 산 책이 집에 뭐 몇 건 됩니다. 아, 이렇습니다. 나 이거 이 방송에서 이런 게 밝혀지니까 아우 쑥스러워 죽겠네. 아, 근데 이런 거 방송 나가면 아, 이거 방송 내보내지 마세요. 아, 정말 이거 뭐 이렇게 부끄러워가지고 책을 많이 아우 난 참. 아, 이거 방송 내보내지 마세요. 아. 그 일주일 동안에 또 뭐 달라지신 거 있으세요? 사람들이 네. 우리 박용만 씨랑 유진욱 씨 싸인 좀 많이 받아. 배용만이다, 주용만이다 아니, 이렇게 불렀어도 박용만. 아, 굉장히 부리말 아이들을 네.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저도 저 이 책을 읽으면서 네. 그 이 땅의 아름다운 희망을 보았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그 가능성이 없는 문제 아들 전부 다 외면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외면하는 아이들에게 정말 꿈과 가능성을 준 영호며 정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이 책을 읽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자 이런 것을 정말 꼭 권해보고 싶어요. 저는 정말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네.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저는 그 어떤 회개하는 그런 기분이에요. 당신 단점이 네. 요 시간만 회개하고 저희가 괭이 부리말 아이들을 읽고 저에게 독후감을 보내주신 분 다섯 분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송년 특집 때 여기 있는 이 책 다섯 분이 동시에 뽑아갈 수가 있다네요. 여기 달라붙어서? 아, 지금 또 왜? 달라붙어서. 달라붙는 거 안 좋은 말입니까? 함께 하는 게 그렇죠. 여기가 괜찮은데 서로 이쪽으로 들이댈 수 있네. 그러면 뭘 또 들이대니? 아까 그 박용만 충격 때문에. 아, 그것 때문에. 자 인터넷 주소 잠시 이쪽부터 나왔다. 어이 지나갔습니다. 예예 예, 예. 아 지금 나옵니다. 아, 지금 나옵니다. 지금 나옵니다. 한일 공공 도서관 장서수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부터. 2.5명당 한 권꼴은 되네요.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여기에는 도서관이 좀 커서 그런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차이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일본이 앞으로 얼마나 미래에 더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예. 다 여기에 있는 거죠. 돈으로 생각을 해봐요. 예. 일본은 2억 7,657만 원이고 예. 우리는 1,852만 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 어떤 설명보다 확 예? 이런 얘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원에는 예. 꽃으로 예. 그리고 집안에는 책으로 마음에는 꿈으로 가득 차고 아~ 경제 경영 부문 베스트 5입니다. 자. 별의별 방법을 다 씁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책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도 실수가 됐습니다. 인맥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아. 이너서클이 우리 사회에 바람직한가 바람직하지 않은가는 논란이 대상이 될 수는 있겠죠. 예. 이제 어쨌든 이 핵심 집단에서 그 사회를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죠. 조금 좀 딱딱한 면이 예, 없지 않아 있겠죠. 다소 좀 졸릴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 번씩 보는 사위.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게 그 우리 보통 그 돈돈돈 돈의 돈돈 악마의 돈. 책이 돌고 있어요. 알아서. 긴방을 뱉고 다시 한번 해보실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 자 4위. 아 예. 저는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럼 내용을 좀 말씀을. 아빠가 둘이에요. 이 책은 우리의 돈의 이미지를 예. 아주 바꿔놓은 책입니다. 예. 부자는 돈의 노예가 되냐 돈을 부릴 줄 안다. 돈을 노예로 부릴 줄 알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오히려 거꾸로 돈의 노예가 된다. 아 3위 책이 말이죠. 이 책을 읽어보면 부자가 되는 방법 중에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책을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그 책을 읽으면 세상을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돈을 버는 방법과 길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저희 가족들 분명히 이 책도 사놉니다. 2위! 독특합니다. 예. 아, 책 풀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아. 미끼 던지기. 예. 고기를 낚을 때도 미끼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협상을 하기 위해서 미끼를 던져야 돼요. 어.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예, 예. 약점을 강점으로. 우리 인간 누구나 다 약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사람만이 협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역시 협상의 최고의 음식은 예. 진솔해야 된다는 거죠. 진솔하다. 그게 협상을 최고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1위입니다. 아하 예 말이죠.
뭡니까 지금? 이번 감정 묘할 겁니다. 내가 1인지 책이 1인지 지금. 중요한 게 제규 엘치는 도전했다라는 겁니다. 불가능한 상황에 끊임없이 도전을 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제규 엘치가 오늘에 있기까지 예.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여기 담니다. 예. 저는 그래서 어머니들이 이 책을 꼭 읽기를 바랍니다. 예. 이 제규 엘치의 어머니는 끊임없는 자신감 예. 그리고 희망을 심어줬습니다. 아. 예. 그러한 자신감과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제규 엘치가 있었다는 거죠. 예. 1위의 고별 워킹 있겠습니다. 아, 예, 저분 왜 걷는지 모르고 그냥 걸어갑니다. 아, 부님도 예. 어이없어 합니다. 어이없지요. 예, 저희 보는 저희도 살다 살다 별걸 다 하셨습니다. 120페이지까지 읽고 오늘 또 승부를 내도록 하죠. 만들었어요. 나는 말이죠. 네. 버스만 타면 책 읽는 습관이 생겼어요, 이제. 근데 책을 읽는다고 여기다 이렇게 팔을 걸쳐놓고. 아니, 온통 책과 함께 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니까 조금 나죠. 아, 좋아요. 예, 예. 어머, 왜? 이게 웬 건방진 행동이야? 건방진 행동이야? 또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그 누군가에게 뭔가를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그게 본인이 여유롭고 본인이 풍족해야만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야, 눈빛 좋아졌네 지금. 또 이 시선을 우리 카메라 한번 봅시다. 예. 시선이. 아, 이제 좀 사람 돼가는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좀 고급스럽게 해주시죠. 이제는 인간으로서 좀 이렇게 거듭나는 것 같고. 인간으로 거듭난다는 게 고급스러운 표현이에요? 아, 그럼 우리 서로 그 표현을 갖고 한번 최대한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나는 하나 지금 생각해놨어요. 뭐 먼저 해봐요. 황골탈퇴다. 예. 영어로 born again. 아, 저는 뭐 갑자기 이런 말이 떠오르네요. 어떤 얘기요? 아프락사스. 데미안에 보면요 이런 그 말이 있어요. 새가 알을 깨고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아프락사스. 처음 들으시죠? 지금 아까 얘기랑 조금 틀려지는 거 뭐요? 싹스예요, 싹스. 지금 싹스는 양말이고 이 사람. 새가 양말 신나? 아, 배워두세요. 무슨 뜻이라고요? 새가 알 까고 나온다고. 진지를 내가 그랬어요. 너무 의심하는 것 같은 그렇지. 아, 무슨... 아프락사스. 또 발음이 또 달라졌는데요? 아프락사스! 동수를 꺼내기 위해서 영호 삼촌이 100만 원을 찾으면서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엄마를 생각하면서. 맞아요. 엄마는 이 1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하루 세 끼를 이것만 먹었어요. 그 음식. 하나, 둘, 셋! 짠! 불죽! 불죽을 먹었다. 아니. 그 본인이 생각한 답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는 건데 제 걸 갖고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얼굴이 빨개져요? 자, 정답은 김치쪼가리! 댕이 부린 말 아이들 자 출발하자. 잘생겼어요. 혹시 얼굴이 요만해요. 잘 안 들려요. 야, 근데 말이죠? 잠깐만요. 네, 이거, 안 읽었어요. 이거 뭘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책이요. 책 이름 뭔데요? 몰라요. 댕이 부린 말 아이들! 저희 방송 보셨어요? 네,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어때요? 느꼈어요. 느낌 너무 좋아요. 요즘 그 학생들이 왜 이렇게 아줌마들 같아요? 읽었는데 읽었는데! 잠깐만 너무 감동적이에요. 누가 읽었어요? 저희 둘이야. 내가 빌려줬어요. 아니 잠깐만, 끝까지 다 읽었어요? 네, 하루에 하루에 다 읽었다고요? 네, 얼마나 감동적인데요. 책에서 손을 못 넣겠어요. 아니 진짜 제 우위가 말이야. 저희 프로그램 잠깐만. 처음으로. 아니, 처음입니다. 이거만 나왔는데. 아, 진짜? 아, 처음이에요. 예. TV 보고 읽었어요? 엄마가 사오셨어요. 엄마가. 네, 이거 이렇게 얘한테 받는다고요. 저기 죄송한데 한 분이 한 마디씩. 정신이 없어요 지금. 아니 두 분 다 읽었기 때문에. 이쪽부터 예. 누가 사왔어요? 아, 저희 엄마가요. 이거 예. 보시고요. 이거 읽어봐야 된다고 재밌는 거라고 사오셨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제가 읽고 얘 빌려줘가지고. 네. 아 지금 말이죠. 감동의 물결입니다 지금 이제. 근데 감동이 너무 순식간에 쳐져서. 이게 저희가 물어보면서 이렇게 다 읽을 줄 알았는데 네. 지나가다가 아 그거 읽었는데. 네. 저희가 돌리고 있어요. 책을 또 돌리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읽고 나서 느낌이 어때요? 가슴 속에서 뭔가가 이렇게 울컥하는데 그게 밖으로 표출되지 않고 그냥 가슴에 이렇게 감동이 조금씩 오는 것 같아요. 차곡차곡 쌓이는 것 같아요. 정확한데요? 네. 책을 진짜 읽었나 안 읽었나를 저희가 간단한 시험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괭이 부리 마을은 어떤 도시에 있는 마을일까요? 자, 잠깐! 처음에 틀리게 되면은 1차 관문 탈락이어서 집에 가서 한 번 더 읽고 와야 됩니다. 어느 도시일까요? 인천이요. 인천! 책을 잡을 수까지는 있어요.
숙자 숙희 동준이는 이저 많이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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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은 분홍색. 분홍색. 자, 드디어 대박이 터져서 네네. 차를 두 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차 이 공둥이를 툭툭 치잖아요. 집까지 갑니다. 책 읽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책은요, 평생토록 자기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잠깐요, 이 시점에 꿀을 준비하고. 예, 자, 그랬어요. 왜냐면요, 친구는 같이 데려갈 수 있고 같이 겉으로 지낼 수 있지만요, 책은 제가 죽을 때까지 가족 속에 쌓아놓고요, 그 감동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생토록 갈 수 있는 친구라고 생각해요. 선생님! 왜 이제 나타나셨어요? 이 선생님께서. 선생님께서도 한 말씀. 맛있는 음식이나 향수 같은 거는 오래 가지 못하지만 책의 향기는 영원히 간직할 수 있어요. 선생님! 어쩌자고 이렇게 좋은 말씀을 두 방 연속으로. 근데 아까 책을 쫙 보면서 애기 책이신가 그렇게 좋아하던데. 아, 그런 책을 주로 읽으세요? 아까 제 동생이 어려가지고요. 아하. 저만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으면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정말 이러셔도 되는 거예요? 책! 책! 예, 책! 갑니다! 두 분이 지금 그렇죠. 아, 좋습니다. 우리 선생님 예. 벌써 뽑으시는 그 손길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일단 갖다 놓으시고요, 선생님. 오, 좋습니다. 전지. 예, 지금 전지 정도에 예. 치고. 어, 그쪽에 있는 책 그렇죠. 아, 두 분이. 아, 특이합니다. 예. 이 돼지들을 책을 뽑았는데 이것만 뽑고 1권을 야, 1권을 안 뽑는 겁니까? 좋습니다. 자, 이제 시간 약 10초 남았습니다. 10초. 애기 거 아직 안 뽑았어요, 애기 거. 5, 4, 3. 네, 자, 여기까지. 저건 지금 책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출발! 자, 다시 한 번. 주저 없이! 주저 없이! 자, 자, 선수! 해내셨습니다. 출발! 이거 어, 자, 자, 아, 이거 이걸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네. 자, 저희가 그렇죠. 댈 수가 없습니다.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좀 빼시겠습니까, 어떻게? 아니요. 네. 아니랍니다. 아, 이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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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다. 어, 제발, 할 수 있어요. 제발, 할 수 있어요. 선생님, 할 수 있어요. 조금만, 할 수 있어요. 조금만.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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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또 내려오시면 돼요. 내려. 한 권이 떨어졌습니다. 섞이지 않고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트럭을 타시죠. 자, 무천으로 바로 책 배달입니다. 저희는 또 다른 분들께 이 책 벼락을 드리기 위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느닷없이 러시아에서 오신 분이 한 분 계신 것 같아서 죄송한데 좀 잠깐 예. 뒷모습 좀 볼까요? 아, 예. 아, 갑자기 이경규 씨 생각이 나면서 예, 아, 예, 예. 책 읽는 건 좋아하세요? 예, 굉장히 좋아하죠. 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읽으셨습니까? 혹시? 아, 이 책은 저 오늘 처음 보는 책입니다. 아,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가장 좀 이렇게 뭐 권하고 싶은 책이나 뭐 이런 책. 저희 남미 작가인데요. 네. 저희 마르케스의 콜레라 시대의 사랑이라고 있거든요. 마. 아, 저쪽 보고 얘기하면은 그냥 벽 보고 얘기하는 건 잘 모르겠어요. 콜레라 책은 어떤 책입니까? 아, 중세 시대 때 네. 이 수도원에 갇혀가지고 살고 있는 수녀가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이야기인데 소설로서 굉장히 짜임새도 있고 네. 조금 이렇게 좀 환상적인 분위기를 좀 자아내는 그런 소설. 아, 벌써 말이죠. 아, 이게 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그렇죠. 얘기를 해보면 압니다. 아, 그냥. 아, 그거 말고 또 한 권을 또 소개해 주신다면. 그렇게 우리나라에선 큰 평가를 받지 못했던 것 같은데 예, 아, 벌써 이게 야, 저희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어떤 책입니까? 그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인데 움베르테 에코의 푸코의 추라는 움베르테 에코 움베르테 에코 푸코의 꽃이요. 아, 푸코의 진자라고 그러죠. 그냥 쉽게 아, 푸코의 진자 건 뭘까? 아, 저희 추 진자 이렇게 흔들리는 거 있죠. 아~ 이윤기 씨가 번역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 번역하신 분도 외우십니까? 그걸 혹시? 아니, 그분이 워낙 번역을 갖다 훌륭하게 해주셔서. 근데 그 저 한 가지 저 질문 드릴게. 그 책을 읽으시는 분들은 보니 네. 작가하고 뭐 이런 걸 다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일부러 기억하기보다도 이렇게 다음 책을 무엇을 읽을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 작가께 신뢰성이 있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 작가의 거를 찾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저 형이요.
모자가 우수우셔서 사실은 별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접근했다가 말인데 어 진짜 범상치 못하다 어 이걸 넘기시니까 또 다른 분위기가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책을 갖다 많이 읽으려면 네. 일단 자기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네. 전혀 부끄럼 없이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나타나셨습니다. 선생님! 아이고 부끄럽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책을 읽자는 캠페인을 시작을 했거든요. 공영 매체에서 네. 이렇게 책을 읽자고 이렇게 캠페인까지 하면서 이렇게 공중파를 타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 네. 그러다 보면은 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삶의 질이 굉장히 질적으로 높아지지 않을까. 네, 몽 선생님 퇴장하십니다. 선생님 가십시오. 길 터주세요. 몽 선생님 건강하세요. 가세요. 가세요. 두 분은 뭔가 그 저 음악적으로 그룹하시고 이분은 매니저가 되세요. 책은 그러니까 읽으려면 있어야 되잖아요. 네. 항상 책을 가까이 꼭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아. 생각보다 이거 핸드폰 고지서가. 고지서. 책을 예. 읽으 진짜 많이. 아, 그럼요. 어, 안 책을요. 예. 많이 책을 많이 읽냐 이거예요, 질문이에요. 많이 읽죠. 진짜요? 예. 그럼 이 오전에 읽은 책은 뭡니까?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 그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바다로 떠난 여행. 등등 몰아서. 네? 몰아서. 책도 몰아서 읽어요? 예. 저 근데 제가 할 일 없고 진짜 심심한 분들한테 한마디 해도 될까요? 어? 네? 진짜 몸이 나른하고 심심하고 집에 진짜 방바닥 뒹굴뒹굴 굴릴 때 책을 한 권 딱 꺼내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심신이 편해지고 이제 진짜 정신이 맑아지면서 모든 세상의 지식들이 나의 머리로 들어오고 시간 진짜 무지하게 잘 갑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 이제 말이죠. 책이 딱 한 권밖에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학생들에게 우리가 좋습니다. 느낌표를 혹시 본 사람이 있습니까 이 중에? 오 예예예예 예, 예, 예. 일단 그 책 이름을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괭이 프리마 라이즈. 맞습니다. 왔어. 지금 왔어. 읽었습니까 안 읽었습니까? 읽었어요! 읽었어요! 여러분! 끝까지 읽으셨어요? 야,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마지막! 마지막에 이런 행운이? 아, 이거 어떻게 해서 이걸 다 읽으시게 됐어요? 저번 주에 보고서 사가지고 다시 읽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언제 읽었어요? 어제. 어제? 어제? 야.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네, 우리와 다른 세계에 있는 아이들이 현실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커서 다시 도와줘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야, 책을 읽으면은 어떤 점이 좋습니까? 네. 인간은 유한한 삶을 사는데 책이란 거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대신 우리가 봄으로써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좋아서. 아, 절대 어머라집니다. 다시 말하자면 다른 사람들이 산 만큼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 종례 끝. 자 이제 드립니다. 괭이부리 마을 아이들에 등장하는 동준이, 동수, 숙희, 숙희.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동수는 가출할 때 영호의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검정색 가죽장. 예? 검정색 가죽장. 색깔은 묻지도 않았거든요. 그렇죠. 반은 맞는데. 일단 잠바, 오바일 수도 있죠. 보죠. 가죽장. 네, 자 지금부터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시간 뱉어드립니다. 예, 일단 제일 마음에 드는 책을. 그렇지요. 거기부터. 자, 근처 거를 다 뽑아드릴까요? 예. 뽑을 것만? 예. 그 주변 책을? 예, 그렇지요. 아, 정말 읽고 싶은 책들만 뽑는 것 같아요, 이거는. 자, 마음이 급합니다. 자, 일단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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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10초. 왕창 받으세요. 예, 예, 예. 5, 자, 4, 마지막으로. 3, 2, 자, 마지막 한 번 더. 1. 이야! 자, 출발! 자, 천천히, 조금만 천천히. 예. 말이죠. 조심. 성공! 오늘은 또 책 선물 받아가시는 분들이 세 분 다 학생이라 네. 더욱더 뿌듯한 것 같습니다. 아, 네. 책 읽는 건 습관입니다. 책 속에 길이 있습니다. 21세기는 책 읽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며 우리 모두 책을
읽읍시다!